대명항에 내 말이 만 원밖에 안 해. 어, 뭐가요? 잔낚시. 여기 앞바다에서 잡은 거예요. 우리 저번에 거기서 낚시도 봤는데. 진짜요. 만 원인데 뜨겁하고. 또 얼마나 신선하겠어. 그러니까 볶음밥까지 다음날 볶음밥까지 해먹었다니까. 진짜 너무 좋아. 보여주기. 맛있어요? 응. 이거 맛있다. 소라. 아, 이게 소라도 많아요. 그 유가면. 어디가? 여기 인천항에서 잡히는 것만 한데 소라하고 낙지하고 사가면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맛있어. 맛있겠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는 다른 지역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뭐가 맛있는지, 뭐가 유명한지. 그래도 쌤은 이만큼 지방 이만큼 빠졌을걸요? 네, 아니 어떻게 어떤 다이어트예요? 많은 사람들은 진짜 잘 먹어. 맞아요. 두 배 먹어 두 배. 뭐야? 과메기. 김하고 사온다. 과메기도 포항에서 오면 20마리. 제가 그것도 포스트 했거든요. 아 이거 뭐 전원 가요 전원? 조기네,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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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야? 물어. 이거는 열. 많이 했는데. 아니, 약간 호흡가라. 그거는 사케 먹는데 얘는 싱샹이 먹는 거라고 그러던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그렇게 백과사전 보면 그렇게 나오던데. 백과사전이요? 응. 내가 검색해봤거든. 간제미가 몰라서. 강화 저기 대명항강 간제미가 엄청 많아요. 왜 맛이 왜 사케 같아? 사람이 싱싱하게 먹는 거래 묻혀서. 맛있어? 만 원에 네 마리 주던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응.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 먹어. 생각해보면 진짜 뜨거워. 파킹 맛이 나네. 나는 홍어 좋아하거든. 인도에 해가 없잖아요. 네. 홍어만 나네요, 홍어만. 그쵸. 이건 진짜 약한 거야. 3분의 1밖에 안 돼. 신선하게 하면 그래요. 나 간제미를 처음 봐서. 보니까 가을이 까래. 근데 신선하게 이렇게 초무침으로 먹어. 하면 좋다고 해. 이게 저기 생선. 어, 맛있다 보이네. 원래 이런 게 맛있어. 와. 이거 수집한 게 아니고 아저씨가 만든 거 아니에요?